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코트 안에 젊은 피들을 향한 2017 대학배구리그 끝장 승부를 준비하는 두 팀과 함께 하시죠. 한양대와 명지대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홈팀 그리고 원정팀의 주인공들 한양대학교와 명지대학교는 각각 8위와 1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장수웅, 9번 레프트 김성민, 10번 센터 박준혁, 12번 레프트 이효성, 14번 센터 배성근, 15번 라이트 양홍규 선수가 유중탁 감독의 선발 라인업으로 낙점받았습니다. 레프트 홍상혁, 세터 최진성, 센터 홍민기, 13번 라이트 유성주, 15번 레프트 문종혁, 18번 센터 박태환이 베스트 라인업으로 낙점받았습니다. 박태환의 서브 가볍게 넘겨줬고 이번에는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에서 잘 받았습니다. 백토스 여기서 넘기지 못했고 살리려는 동작에서 팀 간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유성주의 선택. 14번 센터 배성근의 서브 차례. 배성근은 가볍게 넘겼습니다. 이번엔 좌측 공격. 하지만 블로킹 득점 성공합니다.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왼쪽 날개를 담당하고 있는 문종혁이 강하게 서브합니다. 여기서 서브 에이스. 득점 성공시키는 문종혁. 배성근 잘 받았고 이번에 백토스 이후에 반사 신경이 빨랐습니다. 좌측에서 양은규 넘겼고 계속 지속되는 릴레이 블로킹 약간 모자랐습니다. 다시 한번 더 높게 뛴 공 배성근이 살립니다. 배성근의 세이브. 다시 한번 더 에이스 공으로 이번 세트는 네, 이번 공격은 한양대학교가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의 경기 명지대학교는 많은 범실에 있어서 승패의 여부가 달려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서브 길었고 저 슬라이딩 살렸습니다. 살짝 넘긴 공 다시 한 번 더 살렸고 우측 우측에서 양홍규의 스파이크는 막힙니다. 홍민기 흐름이 좀 더 짙어 보입니다. 강하게 불절될지만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백토스 이후에 우측 양홍규 이번에 좌측에서 대각방향 높게 떴습니다. 이건 들어갔다는 판정. 명지대학교가 득점에 성공시킵니다. 3번 장수 잘 잡았습니다. 시속공 잘 받았고 이번에는 명지대학교의 반격. 우측에서 양은규 쪽 양은규가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양은규의 득점. 7번 이제남의 서브 약간 불안했고요. 반대편으로 넘어갔고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박준혁이 해냈습니다. 서브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남은 가볍게 이번에는 백토스. 네, 여기서 양은규가 해냈습니다. 명규 서브 잘 받았고요. 이번엔 시속공 잘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나기 릴레이 명지대학교 공격 그대로 넘깁니다. 이번엔 좌측 좌측에서 득점 성공시킵니다. 명지대학교 받기에는 반사신경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박준혁 선수가 손이 아닌 다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넘겨갔습니다. 14번 배성근 강하게 백토스티 우측 우측에서 블러킹 득점 박준혁입니다. 50대9 단 한 점 차 강하게 배성근이 잘 받았습니다. 배성근 쪽 배성근 하지만 배성근이 막힙니다. 2번 여기서 에이 석공 다시 한 번 더 블로킹에 막혔고요. 좌측 다시 한 번 더 블로킹 이번 또한 박준혁입니다. 이번 20점의 고지는 누가 먼저 밟을까요? 그래서 정말 정교했던 서브 득점 강하게 약간 불안했고요. 여기서 살렸습니다. 다이렉트 다시 한 번 더 한양대의 공격
왼쪽 공격 빈곳! 이거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성공 그대로 넘겼고 더블 시속공! 하지만 양은규의 수비 다시 한 번 더 수비 준비하는 명지대학교 반대편을 길게 여기서 득점 한양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대성근의 서브 준비 대성근 여기서 교체에서 들어온 우정혁 선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네, 심판의 휘슬과 함께 3세트 시작됐습니다. 대각방향 강하게 백토스 이후에 다시 대각방향 공격입니다. 이번엔 좌측 잘 수비했고요. 다소 먼 공간 살려냈습니다. 굉장히 빠른 반사신경 여기서 양은규의 이게 네, 배성근 선수의 실점이 나왔습니다. 배성근 목적타 이번에 어렵사리 토치했고요. 홍민기가 실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준혁의 득점 정정하겠습니다. 한 점 차로 한양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잘 넘겼고요. 왼쪽 공격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대성분이 아닌 박준혁입니다. 이어서 잘 잡았고요. 이번엔 백터스 이후에 앞에서 잘 막았습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공격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다이렉트 좌측 대성근 쪽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높게 뛰었습니다. 이번 또한 우측에서 우측 공격 허용합니다. 강하게 잘 막았습니다. 대성근은 그대로 넘기고요. 그대로 이번에 A석공으로 마무리 될까요? 마무리 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한양대의 공격 센터 쪽 기나기 릴레이 좌측에서 배성근 쪽에서 득점 나옵니다. 센터 높이의 박준혁이 서브 준비합니다. 간결한 서브 그대로 넘어왔고 다이렉트로 우측 빈 공간 이호성이 잘 노렸습니다. 김대민 레프트의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12번이 잘 받았고 다시 한번 더 이호성 이호성 쪽으로 갑니다. 이호성! 이호성 쪽!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명지대 공격! 양은규! 그대로 높게 떴습니다. 이호성 잘 받았고요. 김영주 우측 양은규! 양은규! 과연 양은규 이번 공격 어떤 판정 내려줄까요? 판정 번복되었습니다. 신장 194cm 강한 서브를 구사하는 홍석혁인데요. 그대로 넘겼습니다. 대성근의 판단 이번에는 좌측에서 여기서 블록킹 포인트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점 차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한양대학교가 먼저 가져갑니다. 득점에 성공시킨다면 스코는 24-22 이번에 약간 불안했고요. 좌측에서 내리 찍었지만 막힙니다. 홍민기! 홍민기의 중요한 순간! 대성은 잘 잡았고요. 왼쪽에서 왼쪽에서 공격! 이렇게! 홍민기의 블러킹으로 이렇게 오늘의 경기 끝났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오늘의 전개를 끝마치겠습니다.